되고 있나? 여러분, 저 보여요? 보이시나요? 제가 늦으면 뭐라 하실까봐 1분 일찍 켰는데, 안 보이나? 보이죠, 보이죠, 지금. 제가 왔습니다. 무디 보고 싶은 밤은 굉장히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요? 아, 많이 보고 싶었다. 그죠? 우리 이건 그냥 이걸로만 봐도 될것 같은데, 그죠? 다 보이네. 조금 느린 거 빼고는. 아, 맞아. 제가 이번에 머리를 커트를 했어요. 뒷머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이번에 이제 회사 딱 들어와서 항상 뒷머리가 있었거든요. 1집 때도 그렇고, 연습생 때부터도 그렇고, 이제 카르마 저희 활동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뒷머리가 있었는데, 머리도 길고,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한테, 아, 선생님, 제가 이번에 뒷머리가 한번 없어져 보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주시더니, 뒷머리가 사라졌어. 뒷머리가 사라진 게 괜찮나? 좀 고등학생 같대요. 맨날 이제 주변 사람들 만나보면은, 야, 너 머리 자르고 왜 이렇게 고등학생처럼 생겼어? 이래가지고, 엥? 진짜요? 맨날 이랬는데. 그래요? 마음에 드시나? 다행이네. 헬로, 헬로. 누구시죠? 저 무디라디오 팬인데 왜 2분 늦으세요? 아, 안 늦었어요. 59분에 켰어요, 저 59분에. 2분 늦으셨으니까 애교 2개 하세요. 형 하고 가실래요? 승보 형. 아, 단 형이 왔다 갔고. 제가 진짜 안 늦으려고 1분 빨리 켰어요, 저.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제, 무디 라디오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저 멤버들이 막 불러올 수 있어요. 보고 싶은 멤버 있어요? 자, 데려올게요. 사실 지금 막좀 전까지 연습을 하느라 제가 사연을 원래 미리 그 읽어보질 못해서 저도 지금 이제 막 읽으면서 같이 영 아시겠죠? 자, 무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연이 하나 온것 같아요. 무디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너무 행복한 7월을 보내서 8월이 조금은 허전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킹덤이 두 번째 앨범 활동을 마무리했거든요. 벌써 보고 싶은 것 같은데 어떡하죠? 공백기 동안 어떤 것들을 하며 보내야 할까요? 많은 킹맨들이 공백기에도 한눈 팔지 않고 킹덤만 좋아할 수 있게 무디가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공백기. 저도 근데 사실 이 사연이라 해야 되죠. 이 사연에 써주신 것처럼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저희가 활동이 끝나고 다음 활동까지 이제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일단 저희는 이 공백기가 최대한 없을 수 있게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할 거예요. 엄청 열심히 지금 준비 이미 하고 있고요. 네. 아, 근데 우리 킹메이커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뭐가 좋을까요? 저희가 이제 팬카페나 이제 SNS, 인스타, 트위터 같은데 저희가 훨씬 더 자주 찾아가는 건 당연하고, 뭔가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컨텐츠들을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면 좋지 않을까요? 무슨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하나 의견을 좀 내주세요. V라이브에서 만나면 돼. V라이브를 좀 자주 켰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법이다. V라이브? 오케이. V라이브를 좀더 자주 킬게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무플리. 이제 신청곡으로 엠플라잉 선배님의 옥탑방이라는 노래를 추천하셨는데 한번 들어봐야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소리가 또 크게 날것 같기 때문에. 너는 별을 보자면 내 몸을 당겼어. 단한 번에 땅빛을 내 눈에 담았어.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그때 다른 게 더 Star, 멈춰서 yeah. 바라보지 않을게. 저 달이 외롭지 브이로그? 않게 해줘. 다른 별을 보자면 내 손을 빌었어. 저녁 거리 빛이 동상에 걸터붙여.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안무 영상 V 라이브 이제 V 앱도 이제 많이 하고 해주고 뭐였지? 안무 영상 오케이 일본어 해달라고요?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 네이 노래는 옥탑방이래 그러니까 엠플라잉 선배님의 옥탑방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굉장히 커버 영상도 준비하겠습니다. 트위터 멘션 파티가 뭐예요? 멘션 파티가 뭐지? 노래 커버 알겠어요. 노래 커버도 해드릴게요. 다 해줄게. 지금 어차피요. 내가 말하면은 해주지 않을까요? 파트 체인지 버전으로. 오, 저거 재밌겠다. 저것도 한번 해볼게요. 댄스 저기 댄스 교실 나오라고요? 누구시죠? 우하 아이 바니입니다. 인사하고 가세요. 아,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뭐해, 안에서? 네? 안에서 뭐해, 애들? 아래서요? 아래 없어요, 다. 아, 그래? 다 아래 없던데? 틱톡, 알겠습니다. 틱톡도 조만간 다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몇개 봤어요. 그래서 그거 연습해서 다시 올려줄게요. 한번 댓글을 보니까. 유성 씨는 뭐, 틱톡 안 찍나요? 틱톡이요? 저 조만간 찍을 또 생각하고 있죠, 당연히. 어우, 역시 프로 아이돌이시네. 아, 무지 씨못 따라가죠. 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무지 씨는 또 찍을 만한 것도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럼요, 아, 저 진짜요? 핸드폰에 이미 다 저장해놨죠. 와, 역시. 역시 입던 교정인가? 역시 이거 못 그럼. 따라가지. 아, 얼굴이 굉장히 부었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요. 오늘 모자.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머리 좀 어떻게 좀 하고 올 걸. 니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분이구나. 맞아요.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와우. 네, 저 옥탑방이라는 노래였는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라기보다 이게 언제 나온 거지? 19년도. 2년 전 저도 잘 굉장히 좋아하면서 들었던 친구랑 같이 들었거든요 이 노래.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 알죠. 나는 별을 나눠. 맞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거 듣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왕! 무디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우왕! 무디 보고 싶었어요. 무디는 잘 지내셨나요? 네, 전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저는 요즘 작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자꾸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아무리 랜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최애만 쏙쏙 빼고 우리 집에 오는 건지, 다른 멤버들이 나와서 싫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 알죠 당연히. 그럼요. 싫다는 네. 게 아닙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들 너무 귀엽고 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는 무진이가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 강아지가 집에 잘 찾아올 수 있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세요. 아이 이건 무진이가 잘못했네. 어? 무진씨가 지금 무진을 잘못했다고 아, 지금 이거 무진이가 잘못했네. 이거 맞나? 맞아요. 제가 잘 이거 근데 이렇게 진짜 그래요?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안 가나? 그런 게?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다 킹덤을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아하는 그 우리 멤버들의 사진들이 안 가나? 좀 몰라요 잘. 저도 얼른 킹 메이커 보고 싶네요. 이런 곰백기지만 어? 어? 여기가 그 유명한 무디 보고 싶은 밤인가요? 아 아서영이다. 여기가 그 유명한 무디 보고 싶은 밤인가요 여러분? 나 이렇게 있어야 되나? 여러분 여기가 그 유명한 그 밤이에요 여기가. 무디 보고 싶은 밤인가요? 근데 왜 낮은 없어요? 아 낮에 되면 이 분위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무디 보고 싶은 낮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 자연스럽게 잘 빠지네. 저요. 안 나와요? 건반이 보이는데 뭘 좀 쳐달라고? 알겠어요. 제가 또 킹메이커 부탁 제가 이거 그럼 잘 하지. 미안해요. 이게 미안합니다. 분위기 갑자기 오래. 아 컴퓨 피아노가 여러분 피아노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가 고모모 머리 잘랐어요? 맞아요 저 머리 잘라서 뒷머리가 없어졌어요. 킹메이커 저는 이만 연습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무디 보고 싶은 마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귀여워. 제가 나오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오라고 이제 무플리를 우리 집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PM 선배님의 우리 집. 맞아요 머리 잘랐어요.
제 손에 있는 반지는 아름답다고요? 그죠? 이쁘죠? 이 꽃반지랑 엄지 반지랑 그냥 링 반지랑 이 팔찌도 있어요. 고무진 우리 집으로 오키 가겠음. 좀만 기다리. 무지는 머리를 자르지 말아주세요. 머리 자르지 마요 여러분. 어때요? 아 여러분 이거 나 궁금하다. 머리를 자르는 게 나아요 기르는 게 나아요? 그래 뭐든 이쁘면 좋아하시겠지. 그럼요. 그죠? 무진이 아이돌 리그 찢었어요. 아 맞아 여러분, 제가 아이돌 리그를 아직 못 봤어요. 저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거. 현관문 현관문 열어놓고 잔다고요? 아 그러면은 갈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 깨게 조심히 이렇게 이렇게 열어서 갈게요. 알겠죠? 잘라 잘라. 알았어 알았어요. 무지니스 뭔들. 그럼 그럼. 가자. It's alright. 단 한 번 모를게. 10분 뒤 잡았어. 이 노래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준케이 선배님처럼 이런 곡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죠 여러분. 제가 3집에도 노래를 실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죠? 고무진 그림 완성했냐? 저 그거 그대로 있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막 제가 막 편지들 이제 회사에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하나 둘씩 막 읽었어요. 그런데 막 우리 팬들이 자기 기억 못할 것 같다고 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제가 아직 저희가 아직 많은 막 셀 수 없이 많은 팬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진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편지랑 선물들이랑 막 먹을 것 같은 것도 지금 진짜 다 너무 감사히 잘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음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오 여러분 저 이거 저도 해볼게요. 그 무진이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요리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요리를 취미로 하지는 벌써 3년이 다 됐어요. 신기하죠? 저도 진짜 신기해요. 3년 3년 무진이 오빠, 저는 요리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계속 요리 학원을 주말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요리를 진짜 수도 없이 열심히 하고 또 선생님이랑 똑같은 맛을 낼 때까지 계속합니다. 무진이 오빠, 제 마음 같아서는 킹덤 오빠들에게 제 요리를 먹여드리고 싶지만 제 마음만 드리게요.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와 사랑해! 사랑해! 자 요리 저도 굉장히 요리를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저도 요리사 아닙니까? 킹덤 요리사 여러분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요? 이거 추천 좀 해주세요, 진짜로. 딱 요리 얘기하니까 우리 킹메이커한테 나중에 보여드리면 좋잖아요.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요? 무신이 요리 잘해요? 그럼요. 여러분 저 킹덤 요리사예요, 요리사. 무진 씨 첫 번째 뭡니까? 시리얼 우유. 저는 시리얼 먼저 붓는 것 같아요. 시리얼 붓고 물 붓고 이렇게. 베이킹. 아, 베이킹 나도 하고 싶은데 오븐이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 오케이. 뭔지? 김밥. 김밥 좋다. 김밥. 김밥. 아, 김밥. 똠양꿍? 똠양꿍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치킨. 아우, 치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태국 음식 맛있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파스타. 제가 다 적어놓을게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 써놓을게요, 여기다. 요리 해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요리? 태국 음식 좋죠. 김밥. 맞아, 저 김밥 좋아요. 김밥 좋은 것 같아. 파스타도 오케이. 파스타. 또 뭐 해줄까? 마라탕. 볶음밥도 괜찮지. 여러분, 제가 그 요리를 처음 했을 때 닭도리탕 아세요? 닭도리탕? 닭도리탕을 이제 엄마한테 해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보고, 성호야, 넌 요리사인 것 같다 이랬어요. 아, 제가 분명히 이제 성호인데, 성호야, 넌 요리사인 것 같다 이러셨는데, 아이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므라이스, 고기 구워 먹자고. 아, 고기 먹고 싶어. 오므라이스. 똠양꿍 꼭 써요. 알았어요. 똠양꿍 꼭 써. 알았어. 똠양꿍. 똠양꿍도 썼어. 마라탕은 재료를 구하기 힘들 것 같은데. 팬케이크, 닭볶음탕 나도 해줘요. 떡볶이도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떡볶이도 해줄게요. 아이고. 떡볶이. 이런 거 해보면 되죠? 오케이. 자, 여러분 잘 알았어요. 제가 일단은 리스트 적어볼게요. 김밥, 파스타. 김밥, 파스타, 뷔페. 김밥, 파스타, 볶음밥, 오므라이스, 똠양꿍, 떡볶이, 뭐 이 정도? 알았어. 떡볶이도 했어. 이 정도? 제가 빵은 오븐 같은 게 없어서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이 정도? 괜찮네. 이거는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 킹덤이들 맛있는 거 먹여야죠. 그죠?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킹덤이들 맛있는 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또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나중에, 우리가 요리하는 거,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브이라이브 나중에 요리 브이라이브 한번 켜볼까?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또, 자, 이제 다음 사연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일단은 네, 한번 읽어볼게요. 무디 오랜만이에요. 사회 초년생이라고 했던 킹메가 다시 왔습니다. 아이고, 잘 오셨어요. 잘했어. 어느새 곧 세 달이 되어가지만 아직 버킷리스트는 실천을 아직도 못하고 계신데요. 이러면 괜찮아요. 시간은 많지 뭐. 이제 1번, 오빠가 먹으라고 했던 빙수 기억해요. 저도 빙수.
아직 못 먹고 있어요. 분명 난 월급이 들어오면 먹을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너무 바쁜 거 있죠. 아, 저도 굉장히 바빠요. 서글프지 않아요? 맞아요. 8월에는 꼭 먹으러 갈래요. 내가 빙수 사줄 테니까 같이 먹을 고무진 구함 여기 있습니다. 빙수 사줄 킹맥 구함. 내가 됐다 많이 사줄게요. 아, 설렜어요 방금. 빵이랑 빙수랑 다 먹고 싶은 거 다 말하래요. 저. 킹맥 아 맞다. 요즘 더위 듬뿍일 때 들으면 좋은 곡 있나요? 무디의 오늘 선곡은 아 이번에는 선곡을 저보고 고르라고 하셨어요. 하여튼 사회초년생 아 이게 사회초년생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 저도 주변에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22살이라서 주변에 이제 막 취직하거나 막 취준생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제 얘기할 때 항상 위로를 해주는데 저희 항상 이제 취준생 분들도 그렇고 취업을 하신 분들도 그렇고 아직 학생이신 분들도 그렇고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로 너무 힘들 텐데 제가 저희 킹덤이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힘이 되려나? 네, 제가 또 저희를 보면서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진짜 요즘 잘 때 맨날 듣는 노래가 있거든요.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해요. 이거 어떻게 바꿨지? 엥? 여기 있다. 브레이브 이게 제목이 A Little Braver 이라는 곡인데 New Empire 이라는 분이 부르신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거든요. 네, 이 노래가 진짜 제가 잘 때 요즘 진짜 잘 때 맨날 틀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 좋아요. 노래가 진짜로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요. 진짜 제 너무 좋아요. 댓글 다 보여요. 읽고 있어요. 안 읽어줘도 괜찮아요. 다 보고 있어요. 아, 이 노래 알아요? In the 양루이가 여기가 그 유명한 무디 보고 싶은 거 같아. 네. 아, 저 여기 출연 잘 안 시켜주는데. 아, 진짜요? 아, 네. 우와, 나 여기 출연해본다. 네, 맨날 잘 틀어놓는 거 적당히 해요. 어, 여러분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루이래요, 루이. 안 보이죠, 얘? 네, 안녕하세요. 양루이고요. 저는 고무진. 다 같이 가자. 왜? 다 갔어? 아, 다 갔어. 알았어, 알았어. 같이 가자. 연습하고 있어, 알았어? 아, 네, 연습하고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루이 씨입니다. 더워. 여기 아이콘 빵빵함. 여기 있어. 노래 한 곡 듣고 전 가겠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거. 나무 닫았어. 그거? 그거 있어. 하고 아줌마의 집게. 뭐였어? 한 위에서 할 때. 뭐였어? 위에서 할 때. 뭘 얘기해? 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아, 진짜? 노래 좋죠? 아,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얘기해 줘요. 궁금한 게 내용 보여? 여기도 글씨가 보여?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럼 진짜 루이 다 나왔어요. 여기 다 출연한 거야? 진짜 다, 어 승준이, 자한이 빼고 다 한 거 같아. 승준이 나왔잖아. 승준 안 왔어. 옛날 입장은 조만해. 승준이야? 좀 누구야? 아 여러분 아까 승준이었대요. 아니야. 누가 아니 오늘 말고 옛날에. 아 맞아. 자한이도 했어 그럼. 뭐 다 했네. 왜? 와 나 지금 신기하다. 나 이거 읽었어? 너무 귀엽지 않아? 아 했어. 아까 했어. 자, 여기 중에 전체에 들어서? 어 그냥 아무거나 한번 줘. 동식이 뭐하네요? 저요? 저 무진이 형 괴롭히러 왔는데. 자 여러분 노래 좋죠? 제 이 곡이 A Little Braver. 발음 좋네요. 네, New Empire. 아, 뭐 이 곡이에요. 아시 여러분 오늘 잘 때 들으세요. 아시겠죠? 잘 때 듣기 진짜 좋은 노래예요. 제가 그래서 이 노래 듣다가 잠들어서 깨울 때까지 노래 틀어놓고 잤어요. 나는 잘 때 스윗나잇 들어. 스윗나잇이 뭐야? 아 방탄 선배님. 아 루이 너 조교야 왜? 몰라. 저 나 그때 댄스 교실 한번 했거든. 근데 나 그냥 검정 바지 형이 사준 거 있잖아. 그거 입고. 나 한번 보지. 입고. 아 진짜? 커플 바지네. 나 그거 입고 저번에 춤 한번 췄는데 갑자기 조교 됐어? 어 조교가 나 모자 쓰고 그러니까 조교 같다는 거야 팬분들이. 여러분 제가 루이 제 똑같은 바지 사줬어요. 짱이죠? 그 조교 옷이 그 무진이 형이 픽해준 거예요. 맞아요. 왜 사줬지 근데? 제 바지예요. 몰라. 아 그냥 데뷔. 데뷔할 때 맞아. 데뷔할 때 제가 애들한테 옷 하나씩 다 선물해줬거든요. 아 그럼 무진이 형한테 사랑을 줬어요. 진짜 내가 나 이렇게 착한 멤버 없다. 본인 입으로 말하는 착한데 형이 그거 말해서 착한데 탈락이야. 아 하여튼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좋은 곡을 제 추천 이번 제 추천곡이었어요. 들었고요. 아 나 오늘 읽을 거 있어. 뭐. 여러분 오늘 무진이 형이 아침에 아이스크림을 사왔는데 자기 거면서 승준이 거라고 거짓말을 치고 안 주는 거예요. 한 입만 달라고. 아니야 진짜 사랑했어. 안 주는 거예요. 아 이제 아니 원래 승준이랑 저랑 같이 그 제 근처에 있는 카페를 가기로 했어요. 일어나서. 그런데 갑자기 승준이가 아침에 자기 병원 가야 된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엥? 야 카페 이랬는데 아 그러면은 그럼 엥? 그러면 내 거 사와 이래가지고 내가 엥? 뭐야 알았어 이렇게 하고 제가 카페 가서 제 거는 이제 거기서 마시고 딸기랄 때 마셨거든요. 제가 딸기랄 때 마시고 이제 그 승준이 거 이제 빠더 아이스크림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서 이제 갔죠. 이렇게 차 타러.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애들이 갑자기 야 내놔 이러면서 뭐 먹는 거예요. 얘네가 얘랑 아서가 자꾸 막 먹어요. 자기 거 아닌데. 그래서 야 그 승준이 거야 이래가지고 승준이한테도 말했는데 걔네 자꾸 와 보면서 막 자기들 안 먹었다고 무진이 형이 다 먹는다 이런데. 그래서 형이 꼬집었잖아. 그리고 이 형 어제 밥 먹을 때 기도 항상 형이 무진이 형이 기독교로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뺏어 먹으려고 했거든요. 야 내놔 야 내놔. 내가 언제 그랬어.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저 안 그래요. 알았어. 저는 섹시 카리스마예요. 내가 본 사람 중에 형만큼 착한 사람 처음 봤어. 형처럼 형은 진짜 사기당하기 제일 좋은 성격이야. 절대 사기 안 당해. 저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사람들 팬분들 누가 형인지 몰라요. 형 그리고 집에서도 맏형이면서 한지 막내야. 아 실물 언급할 뻔했다. 동생아 잘 지내지? 형은 여기 있어. 안녕. 동생 보고 싶구나. 동생 보고 싶은 밤이네.
동생아 보고 싶어. 나 사연 하나만 들을래. 아 네. 아까 그 루이 씨가 골라주신 사연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무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냈나요? 요즘 저는 의욕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공부를 뭐 하려고 해도 그저 귀찮고 심지어 먹는 것도 귀찮아서 하루 한 끼 먹거나 안 먹기도 해요. 하루 종일 하는 거라곤 돈 벌어야 하니까 누워있다가 출근해서 일하고 퇴근하고 기절, 잠만 자요. 이렇게 무기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무디의 도움이 필요해요. 자, 어떻게 하세요? 무기력할 때는 일단 이거는 사연을 무진이 형한테 보내면 안 되는 게 무기력하면 무진이 형이 최고거든요. 영화는 그게 근데 무기력한 게 일을 하고 당연히 피곤하니까 그럼. 저희도 사실 하루 종일 연습하고 가서 팬카페 쓰고 이렇게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인데 맞아. 그러니까 무기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저는 오히려 그게 평범한 일상이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절대 맞아. 무기력한 게 아니라 일단 일을 열심히 하고 보람차게 하루를 보냈으니까 그거만큼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무기력한 게 아니라 그만큼 좋은 거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 아 맞아요. 근데 저도 이게 무기력하다기보다는 저는 좀 이제 항상 밝다가 저는 항상 저 개인만의 시간이 하루에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숙소를 들어가서 씻고 나와선 이제 이어폰 끼고 맨날 이제 침대 이렇게 다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좋은가기보다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도 그 시간을 꼭 챙기세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기력보다 약간 지루한 거지. 그러니까 매번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 지루하다 보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그거에 지쳐가지고 막 취미 생활도 새로 찾아보고 나는 무기력하다 싶고 내가 나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맞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일상을 보내는 게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맞아. 특별한 시간이니까 즐기세요. 맞아요. 여러분 즐기세요. 즐기세요. 우리 영화 행복하려고 이렇게 있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제가 진짜 항상 생각하는 게 소확행이거든요. 항상 전 조그만한 거에도 행복을 얻으려고 하니까 하루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해지세요. 제가 그 행복이 돼버리고 노력하겠습니다. 킹메이커가 저한테 행복인 것처럼 쟤도 킹메이커의 행복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치? 그럼요. 그렇죠? 저희는 그저 행복을 주는 사람인걸요? 그럼요. 저희는 행복해. 어이! 행복하세요! 알았지? 행복해! 둘이 팔찌 커플. 네, 저희 커플이에요, 팔찌. 맞아요. 저희 커플이에요. 됐죠? 이름 써 있어요. 맞아. 저희 부럽지 이거 칼지 왜? 아유 귀여워. 자 이제 오자 토크 할까? 오자 토크도 있어요. 오자 토크가 뭐야? 제가 다섯 글자로 말하면은 다섯 글자로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오늘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형 생각했어. 아! 아, 매야.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좀 잘하는데? 이거 재능 많네. 노래 추천 좀. 뭐로 해줄까? 오. 너가 좋은 거. 내가 좋은 거? 추천해줘. 이거 지는 사람이 내 커피 사기. 뭔 갑자기 이길 것 같으니까 조건을 건. 알겠어요. 알겠어요? 왜 존댓말이에요 갑자기? 아 저 원래 존댓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뭔데? 기다려봐요. 기다려.
생각 다 했어? 아직 못했어. 아, 뭐 언제까지 할 건데?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쳤다. 뭐, 님의 뭐? 5초. 잊었다. 네, 커피 사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여튼 뭐였죠? 노래 추천. 오늘 방금 들려준 노래 오늘 자고 나 추천해줄 곡 있어. 뭐지? 그럼 너가 추천해주세요. 루이가 추천해준대요, 여러분. 약간 내가 이겼죠? 이분 목소리를 듣고 잊혀지지가 않아서. 네. 파데코 선배님. 아, 파데코. 좋죠. 뭐죠? 뒤에. 저도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이거 아니면은 그거 하려고 했거든. 허리춤이나. 아, 허리춤. 그 오반님. 아, 좋아. 노래가 요즘. 여러분, 이번 곡은요, 디핵님과 파테코님의 오하요 마이 나이. 오하요. 진짜 파테코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내일 커피 뭐 사줘? 커피라고 했다? 마셔. 나 말했어. 마셔. 다섯 글자로 말해봐. 빠세 사줘요. 짜증나. 예, 어서 먹었습니다. 내일 카드 줄게. 아침에 가져가. 나 못 일어나. 아, 귀찮아. 너무 좋다. 고하요. 고하요. 형 오늘 킹 메이커 놀렸어. 왜? 안 놀렸어? 무디한테 놀림 당했다. 응? 아, 무디가 질 것 같다 그랬어. 내가 이겼지롱. 팬분들이랑 싸우면 안 되지. 안 싸워. 내가 맨날 져. 라디오도 편하다. 형 댄스 글씨 이번 주에 한번 참가하는 생각 없을까? 저는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좀 움직여. 얼마나 좋아. 저는 금요일 댄스 교실 것 때문에 안무 좀 따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 수업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무야호 해달라고요? 야, 무야호 해달래. 무야호. 무야호. 무진이한테 빙수 사시기로 했대. 감사합니다. 부럽네요. 아, 내가 브이라이브 이런 방송을 처음 해보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나 원래 방송에 해주는 노래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 들어. 아, 진짜로? 아니야. 난 맨날 계속 나 그냥 이거 그 댓글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 시간도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초콜릿 딸기. 딸기. 나도 딸기. 아, 근데 무진이 형 머리 자르고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응? 내가 느꼈어. 아니야. 이 형 연습생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아, 그니까 나 자르고 싶었어. 원래는. 맞아, 제가 형 처음 들어봤을 때.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고 노래 듣고 이렇게 떠들고 사연 읽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어? 내가 피아노 쳐줄까? 쳐줘봐. 뭐 쳐줘? 뭐든 잘하는 거 해. 잠깐만.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안 보여도 잠깐만 조금만 참아봐요. 막무가내야 무슨. 뭐 아니 피아노 뭐 좋은 소리가 있어야지 들려주지.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요 여러분. 자, 뭐 쳐줘. 뭐 이 코드 뭐 쳐. 여러분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뭐 쳐줄게요 제가.
형 들어왔을 때 그거 해줘. For that time that you rain my parade. 소리가 안 좋은. 코드를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네. 왜 기억 못해? 아 기타로 기타는 제가 칠 수 있어요. 제가 그 노 아래 있나? 있을걸? 기다려. 아 그럼 저 그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그 요즘 다시 그 무식이야 제가 또 요즘 다시 찾고 듣고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이크 기타 쳐줘. 있어? Ability. 아! 형, 이 형이 기타 잘 치는 남자거든요. 아 이거 기타 아 기타 치면 기타 치면 킹메이커 반해서 안 되는데. 자 반해야 돼. 뭐 쳐줘요? 그거 뭐야 제목이 뭐였지? 아 이거 너무 기타 소리 좋아. For the time that you rain my parade and all the crowd you getting using my name. 가사를 It's like you broke my heart God forgiveness sake. 뭐지? Think I'm crying on my own while I ain't.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I don't but You're still in my phone up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you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나 그것도 있는데 아 여러분 제가 이거 원래 이거 쳐주려고 했어요 잠깐만 우리 엄마는 너 빼고 다 좋아한다 아니야 맞아 안 좋아해 난 너 좋아해 난 형 싫어해 나도 님도요 자 자 자 어딨어 어딨어 페달 나 때리는 기타 잘해 자 자 근데 이거 연 안 친 지 너무 오래 뭔 노래야 Baby really hurt Mistake of dancing in my storm 그.. 아 이거 말.. 말을 해주고 쳐야 됐었는데 그 롤드님이래 그.. Liability라는 곡인데 옛날에 엄청 듣다가 했었어요 Liability 그거 해, 그거 쳐줘 뭐? 그 흔들리는.. 나 그거 연습했었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맞아 우리 축가 불렀잖아 어 맞아 한번 해줘 한번 하자 기다려봐 그때 형 화음 넣고 막 맞아 이거는 여기 있었는데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오직 신부님만 보고 맞아 보고 계십니까 PD님? 아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형 그때 관광하셨잖아 아니 남의 결혼식에서 부모님도 안 오는데 본인이 울고 있어 아니 여러분 그 여러분 결혼식 그 슬픈 게 아니라 막 너무 막 행복해가지고 눈물 나는 거 뭔지 알죠? 형이 왜 행복한데? 아니 행복한 거 어떡해 그래서 저 아니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축가 불렀는데 옆에서 울길래 왜 이래 이거 힘들었어 그때 뭐였지? 어떻게 뭐 보고 쳤지? 이거 그때 승보 형이 맨날 와 이러고 있었지 이건 너에게 나는 그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이건가? 다르게 쳤어 이거 아니야? 응 코드가 그, 맨날 달라져 형 코러스부터 들어갔어 댄댄댄댄댄 하면서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나
잊어버리지 마 쳐주세요. 잊어버리지 마. 이건 컴퓨터 이건 피아노 쳐드릴게요. 어 좋아. 잊어버리지 마. 아 이게 무디 보고 싶은 밤이 변질됐어 지금. 그냥 바꿔 그냥. 아이, 작곡 교실에 그럼. 아 그 맞나? 아 이거 컴퓨터 소리가 아 이거 피아노 소리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럼 키우면 되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오늘 피아노... 아, 그랜드로 해주세요. 피아노가 왜 그랜드 피아노가 없어요? 그죠? 저도 그랜드 피아노를 찾고 있고 여기 있네. 아 됐어 여러분 프리티 세이 어두웠죠 미안합니다. 아니, 좀 크게 나온 거 없어?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혼자 한 말 자꾸 해. 아, 여러분 이제 자꾸 뭐라 해요 얘가. 뭐 잃는다고 달라져? 눈, 코, 입, 벌씨랑 비슷하다. 아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쳐 내가. 맞아 아니야. 그치? 그럼 노래 틀어주세요. 한 남이 되어도 헤어도 작곡하지 말라 그랬지. 소주 있는 대로 치는 거야. 아 나도 그래도 체르니 배웠다. 잊어버리지 마. 어 눈 코입 쳐줄까 눈 코입? 미안해 하지 마. 띵가 교실이네 지금 완전. 띵교.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입술로 웃은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멋있다 아무렇지 않은데도 써줘 싫어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속에 네 얼굴 그릴 수 있게 박자를 가지고 내시네요. 나의 욕심이 집착이래 널 가뒀고 코드 이상해 여러분 코드를 탓하지 여러분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제가 쳐드릴게 저는 그 유튜브로 어크루브 노래 듣고 싶어요 어크루브? 그게 뭐라고 듣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 아 그게 뭐라고 좋죠 그게 뭐라고 좋아요 뭐라고 사랑한다고 그게 말해줬던 그래서 쯔다다든 목소리 그거 맞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알아요. 아 M는 왜 그래요? 어 나다가. 어 고무진이다. 딱지 치다가 웃어버린다. 여러분 아이돌 리그 보셨나요? 이 형 안 봤어요. 저 안 봤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나중에 볼게요. 보면 되지. 형 연필깎이가 진짜 느렸어. 본데. 연필깎이 나왔어? 어 진짜 답답해요 나 근데. 아 안 되는 거 어떡해.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너의 소식을 듣고 난 멍하니 있어 하루 종일 널 생각하나봐 가사 없어요 나 알아 일도 잘 안 잡히고 집중이 안돼 괜찮았는데 싸움 나죠 오늘 따라 네가 생각나 이날 때쯤에 웃고 있는 너와 내가 생각나는데 네 무릎을 베고 하늘을 보며 어느 날 우리 얘기했는데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말해주던 너의 목소리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 둘씩 떠오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높지 그리워지네
하지 말랬었지. 너의 그 남들을 울고 지내고 싶어. 아, 노래 굉장히 잘하시네요. 나 이렇게 가벼운 노래가 잘 때는 이어폰 끼면 좋아. 맞아. 저녁이 오면 사람들 속에 우리도 섞여 걸었었지. 어, 슬퍼 가서 울 거야. 하지만 이제 노래가 너무 슬퍼요. 사랑한다고 내 귓가에 말해주던 너의 목소리 그게 뭐라고 또 생각나. 하나 둘씩 떠오르지 함께한 추억들이 그리워지네. 세월이 곧 약일 거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무엇이라고? 어쿠루브님의 그게 뭐라고? 나는 형이 나중에 신호등 커버해줬으면 좋겠어. 무진이가 무진. 그거 노래 진짜 좋아. 신호등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들어봐요. 어쿠르브님의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무시라고? 무시라고? 그게 무시라고? 그 이 노래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형 신호등을 안 들어봤어? 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나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어. 눈다랗기 생겼을 때 저도 다랬기 났는데 그거 약 먹고 많이 잘 들으면 됩니다, 선생님. 스탠딩에게는 서있는 계란인가? 그렇지. 계란 서있으면 어떡해? 눕혀야지. 그렇지. 까먹어야지. 어? 지훈이한테 일러. 지훈아 사랑해. 어, 목소리 너무 좋다. 그치? 무진은 다 목소리가 특이한가 봐. 엑! 내가 여기 안무 짜려고 했었는데. 아, 진짜? 짜봐. 신나게 짜고 싶었어.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 내 입에 아, 맞아, 영어가 의사 선생님 자작곡이야 이거. 아, 나 이런 자작곡 쓰고 싶다. 노래 좋지? 진짜 처음 들어봐. 진짜 좋아. 제가 이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어려워. 와, 박 잡아. 무진 불 말랑말랑 맞아요. 그 제가 전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저희 그 무디 보고 싶은 밤이 다음 주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 네. 폐지야, 아예? 이제 보고 싶지 않나 봐요.
왜 폐지돼? 나도 폐지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이제 무디 보고 싶은 밤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조금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 댄스 교실 와. 오케이. 약속해. 약속. 아, 생각해 볼게. 형 안무 하나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아 말하고 있잖아요. 말했다. 그래서 아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아. 그래서 제가 네, 하여튼 네 제가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 어 네 마지막 사연 잘 마무리를 제가 잘 해오도록 할게요. 그 대신 이제 무디 보고 싶은 밤이 사라져도 제가 브이라이브를 자주 키면 되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지? 왜 폐지지? 모르지. 나 처음 들었는데. 이제 보고 싶은 밤 무디 보고 싶은 밤이 이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면 되니까요. 내가 예상하는데 무디 더 보고 싶은 밤으로 그 다음 주에 또 한다. 네 맞아요. 무디 보고 싶은 이제 아 무디 보고 싶은 밤이 사라져도 제가 또 재밌는 여러분들과 이제 볼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돌아올 그건 아니더라도 제가 잘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무디 보고 마지막 무디 보고 싶은 밤에는 네 사연들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제 보내주신 사연들 다 읽거든요. 그래서 읽은 것 중에 그 한 분 아니야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폴라로이드를 보내드릴게요. 제가 폴라로이드 나눠주려고 폴라로이드 엄청 많이 찍었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고 네 하여튼 네 이제 다음 이제 무디 보고 싶은 밤은 그렇게 됐고요.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무디 보고 싶 그 이제 이번 주 그 당첨자님은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발표를 드릴 거고요. 마지막 이제 다음 주 그때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네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제가 자주 킬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제가 다른 걸로 잘 돌아올게요. 아시겠죠? 벌써 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아유 그 아 이제 영어로 또 알려드리면 그 this time is 아니 this time not this time 그 next week 무디 보고 싶은 밤 is last time. So, many story tell me, okay? I will come back. I will back. 맞나 그거 터미네이터? I will back. Okay? 제가 여러 언어를 하고 싶은데 제가 단형처럼 많은 언어를 알지는 못해서 죄송합니다. 복구와 복구와 라스토 하이 아리가또
양루이는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다시 저희 마무리하고 같이 가기로 해가지고. 네,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요. 항상 보고 싶은 밤이지만 찾아오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또 오늘도 오늘 밤도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굉장히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런 항상 말하는데, 팬카페 편지도 그렇고 보내주시는 이제 손편지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로 다 읽고 있어요. 그 팬카페 공카는 이제 진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고, 손편지는 일단 두 번씩 읽거든요. 처음 딱 받았을 때 한번 읽고, 그 상자에다가 제가 또 보관을 하거든요. 그 신발 상자. 그 신발 상자에 딱 넣을 때 한번 더 읽는데, 항상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과분한 사랑 받아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랑에 더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더 멋있는 무진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소식과 더 좋은 음악들로 가득가득 채워서 준비를 하겠고요. 마지막 무디 보고 싶은 밤인 만큼, 네, 제가 조금 더 재밌고 알차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마지막이니까 나도 좀 아쉽네. 아직은 마지막은 아니긴 한데, 제가 사랑해요. 사랑해, 킹메. 진짜. 아, 저도 맞아요. 백신 맞아요, 저도. 오늘 자기 전에 그 팬카페 또 올릴게요. 알았지? 사랑해, 킹메. 내가 많이. 그럼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 감동. 잘 가요. 안녕. 사랑해. 잘 자. 좀 이따 또 올려줄게요. 알았지? 안녕. 그래요.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조만간 다시 돌아올게요. 아, 이렇게 올리지 마요. 나 못 끄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녕. 사랑해.